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비상할 100년,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동신대학교의 2017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모집하는 정시 모집은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에서 각원으로 51명을 선발하며 방사선학과를 비롯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다군으로 84명을 선발합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충원 현황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군에 따른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가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00%, 다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0%, 학교 생활 기록부 4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영역별 25%씩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 및 동일계열 모집 단위에 적합한 탐구 영역 응시자에 한하여 가산점이 적용되며 탐구 영역은 두 과목 100분위 평균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사의 경우 5등급 이내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군 모집에 반영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은 1, 3학년 각각 30%, 2학년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은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반영되며 2013년 3월 이전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교 출신자 등의 경우는 비교 내신을 반영합니다. 비교과 성적은 출결 성적 및 봉사활동을 반영하며 결석은 무단 결석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 신입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동신대학교 입학 상담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인성을 배웁니다. 바른 인성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동신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